안녕하십니까. 대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제 예고한 대로 오늘 코스피에서 중요한 패턴이 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패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확률은 한70% 정도 됩니다. 그 상황을 일단 숙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씩 같이 보시겠습니다. 패턴은 차트 헤드앤숄더입니다. 치시면 이미지로 보시면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든 상승 추세에서 네, 이런 모양.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삼산 또는 영어 표현으로 헤드앤숄더. 머리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 보통 오른쪽 어깨가 살짝 높습니다. 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매더 사인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차치하고 이런 형이 뜬다. 그러면 뭐다? 하락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고점이나 반등 고점, 역사적 고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역헤드, 이런 거 있죠? 헤드앤숄더 있고 역헤드앤숄더. 이거는 바닥권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거 나중에 또 나오면 패턴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2021년 여기 바닥을 찍고요.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환율. 그래서 얘가 여기 고점을 찍은 다음에 2022년 1월 4일 주간에 그 다음에 내려왔고요. 먼저 1차 상승이 있었고 조정과 상승이 있는데 내려오다가 요 모양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 모양이다. 그러면 보통 여기를 요걸 넥이라고 하고요. 목. 자, 보시면 여기 목이고요. 자, 요 목의 길이만큼 내려갑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같은 길이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넥라인. 자, 넥라인을 이탈하죠.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러고 나서 요 길이만큼은 확실히 오더라. 예, 거의 100%.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그 헤드앤숄더 패턴이 생기면 네, 헤드앤숄더 패턴이 생기면 네, 보통 한70% 정도 확률로 네,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 넥망 넥의 길이만큼은 반드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요거를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작년부터 쭉 설명을 드렸죠. 아니요, 재작년부터. 그래서 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하락 이후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자, 넥길이만큼 내려가고 그죠? 이만큼 더 내려간다. 그래서 확실히 거기보다 언더슈팅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이죠. 그다음에 반등이 세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61.8%. 정확하게 제가 그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 긴장한다 안 한다? 예, 긴장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헤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작은 줄 알았는데 좀더 올라오면서 오른쪽 어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을 형성했는 여기 지금 삼거래일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로 일단 넥입니다. 자, 요만큼은 기본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2300 정도 됩니다. 일단 1차 목표가 2300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요게 넥라인. 네. 그러면 자, 넥라인이 어디서 분계점 되나? 25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611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붕괴되면 네. 여기가 붕괴가 되면 본격적인 폭락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얼마라고요? 확률이요? 네.
70% 정도 됩니다. 아까 유로를 보셨듯이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어제도 살짝 올랐는데요. 질문이 왜 오르냐? 네가 폭락한다 그랬는데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여기 재작년 6월 25일 날 폭락을 예고했었고 맞췄지요. 반등도 예고했습니다. 근데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반등 구간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헤드앤숄더가 왜 무섭냐? 지금 이게 A파고요. 파동상으로 지금 B파 고점을 완성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B파 고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C파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이 패턴대로 제가 말씀드린 2550과 그다음에 여기 또2450, 네, 아까 말씀드린 2300까지. 그럼 이 파동대로 내려간다라면 어마무시한 폭락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죠. 그래서 반등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유가 됐든, 돈이 많이 풀든, 포머였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완벽하게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반등까지 맞췄는데, 반등의 길이까지는 못 맞췄죠. 그거는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중요한 패턴을 설명을 하는 거죠. 마디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2550과, 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2550과 2450, 그 다음에 단기 목표 230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좀더 가면요. 얼마까지 간다? 2100까지. 그래서 여기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중요한 패턴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0%라는 게 없어요. 확률로 갈 뿐이고, 요 패턴도 제가 70%라는 확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려오다가 반동 주고, 여기를 또 지지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네, 그거까지도 열어두시고 보시고요. 그래서, 완벽한 걸 너무 원하지 마시고요. 확률대로, 확률대로.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나 경제, 주식 시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에 쏠리다 보니까 경제를 무시해요. 근데 결국엔 주식은요, 누굴 따라간다고요? 예, 경제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잘 판단하시고, 이런 패턴과 경제 체크하시면서, 100%는 아니지만, 훌륭한 확률로 진행이 된다. 그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재작년 6월 25일 고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반등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조금 세게 나왔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시장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장마감 시황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